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끝나는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에드워드 양 감독의 하나 그리고 둘. 오늘은 2000년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이 작품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삼촌이 결혼하던 날 밤, 외할머니는 병원에 실려 가셨습니다. 피로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동안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이웃에게 발견되었죠. 哎呦，看倒伫车道的边啊，啊嘛唔知偌久啊啦，啊佮我伫咧粪扫堆啦，啊毋知是家己跋倒，迄就是去互车撞着，我嘛毋知影。하지만 병원에서도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할머니는 집으로 옮겨집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딱딱한 나무처럼 가만히 누워있는 할머니. 식구들은 할머니 앞에 앉아 자기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습니다. 할머니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관객 역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둘 듣게 됩니다. 3시간 남짓되는 기나긴 러닝타임은 그들 각각의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아빠 NJ는 차분한 사람입니다. 친구들이 피로연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도 NJ는 아들 양양 옆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들이 시무룩해 하는 걸 보고 같이 패스트푸드점에 다녀올 정도로 섬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런 자리에서 아이의 기분까지 신경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말이죠. NJ는 처남의 결혼식장에서 헤어진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NJ에게 아직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我定位在家。그녀는 연락을 꼭 달라고 했지만 NJ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NJ는 사업 미팅차 일본인 기업가 오타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비록 업무를 하며 만나게 된 사이지만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서로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편안함에 이끌린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죠. 아직 풀지 못한 인생의 수수께끼. Why are we afraid of the first time? We never live the same day twice. We never afraid of getting up every morning. Why? 날카로운 첫사랑의 추억. I was 15. I fell in love. Suddenly, all of his music means something. Then she left. The music stayed with me. 같은 재질의 영혼을 가진 두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 가족에게는 더더욱 할수 없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가족이라서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라서 차마 하지 못하는 말들도 있죠. 그래서 가족을 멀고도 가까운 관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NJ는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혼수 상태에 빠진 장모님께 털어놓습니다. 저절에 매년 자고 싶어서 저 1.85也没有. 또 저래서 하보동이 쇠자러. 가만히 봐 롱싱하네. 나 다시 면도에 나제 烦恼 1次又1次.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장모님이 쓰러지시기 전에는 절대로 할수 없었던 이야기죠. 남편 NJ에게는 장모님과의 이야기 시간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 민민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NJ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민민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일인 거죠.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또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다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서글프게 우는 아내를 바라보며 NJ는 차분하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민희는 어제 자회링, 매일 두 바스 기만만 팅. 자, 매일 지자도 신나네요. 봐봐. 민민은 자신의 불안과 우울을 돌보기 위해 집을 떠나 절에서 지내게 됩니다. 엄마 민민이 떠나는 날 아침, 딸 팅팅은 창가에 앉아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봅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엄마의 모습에서는 아무런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엄마를 한참 바라보던 팅팅은 조용히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엄마의 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팅팅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쓰레기통 옆 도로에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마침 그날 팅팅이 쓰레기 버리는 걸 깜빡했거든요. 할머니가 쓰레기를 혼자 버리려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팅팅은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엄마 아빠에게는 차마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를 팅팅은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털어놓습니다. 아침님이 아빠가 살다 뛰어와. 여보, 如果你原谅我的话你就赶快醒来。 죄책감에 무겁기만 하던 팅팅의 마음에도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한 남자아이와 호감을 갖고 만나게 된 거죠. 팅팅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아이와 손을 잡고 걷습니다. 이때 아빠 NJ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아빠가 우여곡절 끝에 만난 첫사랑과 그들 연애의 시작을 회상하는 바로 그 순간, 딸아이의 첫 연애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빠와 딸은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시차가 존재하지만 경험만 두고 보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네요. 밤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였죠. 다음날 아침 양양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옆집 아줌마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양양은 궁금한 게 무척 많습니다. 아빠, 엔제이는 이번에도 차분하게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네요. 양양은 그날 이후로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양양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이 본 절반의 진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죠. 양양은 부지런히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들의 뒷모습 사진을 특히 많이 찍었네요. 양양은 자신이 찍은 뒷모습 사진을 사진 속 주인공들에게 건네줍니다. 첫사랑을 만난 아빠 NJ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죠. NJ는 출장으로 찾아간 도쿄에서 첫사랑 쉐리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간 살아온 이야기, 사랑이 처음 시작되던 무렵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동그랗고 매끈한 이야기들이 한 차례 지나간 뒤 두 사람은 마음속에 맺혀있던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셰리는 NJ가 왜 자신을 갑자기 떠나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여태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막막함과 억울함이 표출됩니다. 이나저 왜디 대야 단 잠글 일이 너무 좋게 와 내가 나뭐 내가 와 계속 대야 단 니들 안에 시원시키니라. 사실 쉐리가 이렇게 쏘아붙인 건 처음이 아니죠. 결혼식장에서 마주친 첫 번째 재회 당시에도 쉐리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가리가 여홀이 나와야 해. 어디 내야 단 이리 내야 단. 어떻게 우리 아이가 참을이 사냐 뭐. 그리고 며칠 뒤 NJ는 응답기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죠. 이강 님하고 리더님 지금 나 회원감 부가업에 그치 이런저런 자제 원인 뭐지만 꼭 그만큼 이기. 하지만 쉐리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네요. 뜨겁게 묻는 쉐리에게 NJ도 뜨겁게 대답합니다. 너희 희망과 기 닥된 지시 기 대폭수. 다시 네가 막 문화 공과 심나 진짜 뭐 조시 사람이게. 지 뭐 그런 거 링화 제랑 내가 까공 리안 와루키 링가 안 꼬리지. 해우가 비아이자요. 다시 편편한 해랑시 와 상아이 상아이랑. 你敢知影怎啊？我几个人是安怎滚，安怎教？你敢知？셰리가모르고있던절반의진실이밝혀지는순간입니다. NJ 가자신의지난상처를토해내는동안카메라는먼발치에서두사람의뒷모습을담아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절반의 진실입니다. 셰리가 저 순간 어떤 마음으로 저 이야기를 받아들였을지미안한마음이었을지억울한마음이었을지우리는끝까지알아낼수없을테니까요. 셰리는 여전히 NJ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셰리의 이야기에 NJ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빨리제집무심다아빠 NJ가 첫 연애를 회상하는 동안에 딸 팅팅은 첫 연애를 시작했죠. 하지만 이 남자 아이 패티는 사실 친구 리리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리리에게 전해달라고 팅팅에게 편지를 건네다가 두 사람의 감정이 오묘해진 거죠. 니跟胖子怎么一回事?패티랑사귀냐는친구의질문에팅팅은그런게아니라고대답합니다. 이후패티를만난팅팅은묻습니다. 나이도타나我想他干嘛?하지만우리는두사람의표정을볼수없습니다. 두사람이서있는곳은너무어둡고카메라는무척먼발치에서그들을바라보고있거든요. 그래서이것도절반의진실입니다. 패티는결국 리리에게 돌아갑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어색하게 마주친 두 사람. 안절부절 못하는 패티에게 팅팅은 되려 이렇게 말합니다. 我想跟你讲没有关系的。如果你来找丽丽，不要因为我就这样子。하지만그말에패티는무섭게화를냅니다. 你少跟我废话啊！你哪里懂啊？还在那边乱做梦。그날밤팅팅은할머니앞에서서럽게웁니다. 我没有做什么坏事情啊，为什么这样不公平？학교에서팅팅이돌아왔을때할머니는말끔한모습으로앉아계셨습니다. 할머니가지어보이는인자한웃음을보며팅팅은안도합니다. 할머니의무릎에누운팅팅은할머니의따뜻한손길을느끼며오랜만에단잠을잡니다. 팅팅이잠에서깨었을때할머니는세상을이미떠난뒤였습니다. 할머니가돌아가셨다는이야기를듣고엄마민민은집으로돌아왔습니다. 헤어질때아무말도하지않았던두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끌어안습니다. 민민과 NJ는 그간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我是觉得这一大堆真的是没有那么复杂，哪有那么复杂？只是突然觉得再活一次的话，像真的没那么必要，真的没那么必要。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두 사람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갑니다. 할머니의 장례식 날, 양양은 할머니에게 자기 방식의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는 할머니에게 양양은 앞으로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죠. 我要去告诉别人他们不知道的事情 给别人看他们看不到的东西. 양양의 편지는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伯伯，我好想你，就会想起你常跟我说你老了。我很想跟他说，我觉得我也老了。 극중에서 패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은 아주 확실하게 제 수명을 늘려준 작품입니다. 3시간이나 되는 러닝타임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선명한 주제의식이나 알기 쉬운 대결 구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집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여백과 불확실함을 받아들인다면 이 영화는 무척 색다른 체험이 될 것입니다. 영화 초반에 타이틀이 소개되는 부분을 보면요. 하나라는 뜻을 가진 한자, 한일자가 화면 중앙에 먼저 쓰여지고요. 그 다음 똑같은 한자가 아래쪽에 한 번 더 쓰여집니다. 하나를 뜻하는 글자가 두 번 쓰여진 거죠. 그치만 모아놓고 보면 둘을 뜻하는 한자로 읽히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처럼요. 두 이는 한 개의 글자지만 온전한 뜻을 가진 다른 글자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족으로 묶여 있지만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처럼요.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제목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양 감독은 여기에 절반의 진실이라는 키워드를 녹여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서로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뒷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오직 절반의 진실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에드워드 양 감독은 허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양양의 사진기죠.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사람들의 뒷모습을 열심히 찍던 어린 양양. 우리는 어느 것과도 만나지 않는 고독한 한 개의 글자이지만 서로의 눈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한 대 어우러져 한 개의 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양양의 편지에는 여러 개의 글자가 한 대 모여서 하나의 글자가 되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사촌을 보면서 양양은 예전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무척 인상적입니다. 극중에서 가장 어린 인물인 양양이 극중에서 가장 어른인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장면이거든요. 所以就连每天早上醒来的时候，就一点把握也没有，都会觉得说，哇，好不容易睡着了，干嘛又把我弄醒了呢？然后再去面对那些烦恼，一次又一次。我不要做什么坏事情啊，为什么找不到你？
삶은 이렇게 불안하고 또 불공평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매일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절반의 진실 뿐이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다양한 방식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내 뒷모습을 찍어주는 상대방의 세심함에 위로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시간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죠. 양양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요. 이 영화에서 양양은 무척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양양이 겪은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특유의 호흡과 여백으로 우리가 놓친 절반의 진실을 채워주는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